반갑습니다. 저 왔어요. 또 왔네요. 저 많이 보고 싶었죠? 저희 피겨스케이팅 이벤트 진짜 많이 기대되는데요. 근데 사실은 좀 문제 생겼어요. Why? 저는 기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잘생긴 멋진 오빠 초대했습니다. 이 오빠가 설명 다 해줄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2017 ISU 4대6 피겨스케이팅 선수권 대회 장례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규욱입니다. 와, 박수! 잘생겼다! 그럼 저 궁금한 거 있는데요. 이게 여자 싱글, 남자 싱글, 이거 페어, 그리고 아이스 댄싱 이렇게 네 종목으로 그 나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네. 김연아 선수 이후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싱글 종목이 있고요. 이 싱글 종목은 다시 쇼트 프로그램, 프리스케이팅으로 나뉘게 됩니다. 쇼트 프로그램은 기술적인 면을 초점을 둬서 평가를 하고요. 프리스케이팅은 그보다는 구성력이나 연기력에 초점을 맞춰서 평가를 진행합니다. 그럼 다음 페어는요? 페어는 남녀가 이렇게 짝을 지어서 경기를 하는데요. 페어 역시 쇼트 프로그램, 프리스케이팅으로 나뉩니다. 그럼 아이스 댄싱, 그 페어처럼 이렇게 남녀가 함께 하는 거죠? 네, 아이스 댄싱도 남녀가 함께 한다는 점에서 페어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차이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이스 댄싱은 그 기술보다는 약간 춤, 댄스에 초점을 맞춰서 평가를 한다는 점이죠. 아, 그렇다면 뭐 월츠, 탱고, 그 탱고 아니면 또 뭐 있죠? 그 삼바 이런 같은 춤인가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그 사교 댄스를 스케이트를 신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럼 뭐가 달라요? 네, 그 점이 헷갈리시죠? 아이스 댄싱은 쇼트 프로그램, 프리스케이팅이 아니라 쇼트 댄스, 프리댄스가 되는데요. 이 프리댄스에는 특별히 이번 시즌 패턴 댄스인 미드나잇 블루가 포함된다고 하니까요. 그 점 집중해서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이스 댄스의 경우에는요. 남자 선수하고 여자 선수가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면 안 된다는 규칙도 기억해 주세요. 네, 그럼 2월 16일부터 19일까지 강릉 아이스리나 모두 놀러오세요. 각 경기 1시간 전에 오시면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 그리고 피겨 전문 장례 아나운서들의 경기 설명까지 모두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링크 보시죠. 그 오시는 길 궁금하시면 여기 check it out. 혹은 강릉 아이스 아레나 검색창에 검색해주세요. 네, 그럼 거기서 만나요. 안녕. 안녕.